하나그룹이 누리호에 뒤를 잇는 한국형 발사체 제작을 주관하게 되면서 한화의 우주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섭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확정하고 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 제작을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 기업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4차례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참여해 항우연이 보유한 발사 운용 관련 기술을 이전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화는 앞으로 우주 소송 서비스부터 다양한 위성 활용 서비스, 우주 탐사에 이르는 우주 사업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오는 2027년까지 예산 6,874억 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를 반복 발사해 우주 소송 역량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 체계 종합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